또다시 이렇게 코로나 백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외국인 가이드 일을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일을 하며 살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가이드라는 일이 너무 적성에도 맞고 즐거웠기에 평생 이 직업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2020년 1월 말에 갑자기 여행사로부터 통보가 왔어요. 모든 가이드와 직원은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든 생각이, 내가 대체 왜 일을 그만둬야 하지?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고 손님들 평가도 우수한 가이드인데 왜? 너무 억울했지만 주변 가이드들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놈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가이드가 하루아침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백수가 되었던 거죠. 몇 개월간 방황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 특기를 살려 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시점으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학원을 꺼려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12월 8일인 오늘부터 시행하는 2.5단계로 인해 학원은 운영 정지가 되었어요.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월급 삭감 혹은 직원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저는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1인 체제 학원에서 제가 임시원장이 되어 단기간 중국어 강의를 하러 온 거였지만 이 정도 단기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재밌고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제 자신도 뿌듯하였지만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 백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침을 내린 거겠죠. 최대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헬스장, 학원, 노래방, 당구장 등 이용이 금지가 됐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고위험군인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멀티방 등은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걸까요? 위의 공통점은 전부 실내 활동이고 사람들과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장소들이에요.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자리를 한두 칸씩 띄운다고 하는데 그럼 안전한 건가요? 밤 9시부터 운영 정지한다고 더더욱 안전해질까요? 어차피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이용할 사람들은 다 이용할 텐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직종에 차별을 두지 말고 어차피 완강히 할 거면 이러한 고위험 시설군은 다 같이 금지를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막심할 거예요. 월세도 내야 하죠. 그렇다고 직원들을 한꺼번에 내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다고 2.5단계를 시행한 오늘부터 3주 뒤 상황이 급속도로 좋아질까요? 물론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어도 이대로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놈을 없애고 싶다면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여 0으로 만들어야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를 포함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